드디어 세기의 대결이 시작되는 것인가. 11월을 앞두고 김길태 대 유신, 유신 대 김길태의 2015년 세기말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. 시상식에서 상 하나라도 못 받게, 아예 시상식에 못 나가게 하는 게 살아남느냐 찍어내느냐. 예전에 여인천하에서 경빈이 한 말이죠. 매여? 니가 감히 죽을 셈이냐? 매여? 네, 아무튼 자, 이번에 이제 이 세기 연말 대결에는 물론 김길태 퍼포먼스라는 비자에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. 뭐 성상납 사건 및 장애인 비하 등등 워낙 많아서 지금 이제 1차 포함된 명단이 한 30여 명 됩니다. 다들 막 설레일 거예요. 아 유신이 빼빼로데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나한테 선물 주려는 게 아닌가. 그래서 1차가 한 30여 명 됩니다. 제가 그 메시지를 좀 남겼더니 인방겔에서 남은 BJ가 누구냐, 우리는 뭘 보란 말이냐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, 그거는 니들 사정이고요. 네, 저는 내 사정으로 갑니다.